이 생명체는 약 10억 년 전에 우리 행성에 처음 나타났어요. 습한 환경에서 번성했고 거의 모든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분의 지하실에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곰팡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공기를 통해 움직이는 작은 입자들을 통해 퍼지는 균류의 일종이에요. 비록 훨씬 작지만 이 포자들은 식물의 씨앗과 같아요. 가끔 옷이나 동물의 털에 매달려 눈에 띄지 않고 먼 거리를 여행하죠. 심지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충분한 물, 먹이, 산소가 있는 곳에 정착하게 되면 성장하기 시작해요. 곰팡이는 색이 다양한데 각각의 색은 특정한 종류의 곰팡이를 나타내요. 여러분은 보통 야외에서 빨간색이나 주황색 곰팡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분홍색 종류는 샴푸와 비누 잔여물이 남아있는 욕실에 상주하는 걸 좋아해요. 검은색과 녹색 곰팡이는 집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종류예요. 광합성우라는 식물과 달리 곰팡이는 소화할 수 있는 물질에서 자라나요. 아주 작은 곰팡이 포자 하나도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강력해요. 하지만 세상에는 10만 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가 있고 모두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방금 샌드위치에 뭔가 초록색인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일부만 감염됐으니까 그냥 잘라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작은 녹색 반점들은 표면에 있고 육안으로 그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빵 안에 더 많은 게 숨겨져 있어요. 한 발 늦어서 밝은 녹색 곰팡이 조각을 먹었다면 항균 비누로 혀를 문지르려고 화장실로 달려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곰팡이를 먹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빵, 과일, 그리고 야채와 같은 부드러운 다공성 식품에 쉽게 자라요. 그래서 강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한 약간 섭취하는 건 괜찮아요. 보통 다른 음식처럼 소화할 거예요. 먹고 나서 속이 안 좋다면 그건 몸 안에 해로운 물질이 퍼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곰팡이에 이상한 맛이 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빵에서 곰팡이를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말고 빵 전체를 버리는 거예요. 곰팡이는 고기, 가금류, 캐서롤, 곡물, 파스타, 코티지와 크림치즈, 요거트, 사워크림과 같은 남은 음식에 자리 잡는 걸 좋아해요. 부드러운 음식에 침투하기 쉬워서 딸기, 오이, 복숭아, 토마토와 같은 과일과 채소도 좋아해요. 곰팡이가 달고 설탕이 많이 든 음식에서도 번성하기 때문에 잼과 젤리도 또 다른 쉬운 표적이에요. 곰팡이가 여러분의 점심을 늘 망치는 나쁜 녀석은 아니에요. 고르곤졸라, 루크포르, 그리고 블루와 같은 블루치즈류의 절묘한 맛에 감사해야 해요. 까망베르와 브리치즈는 표면에 흰 곰팡이가 없다면 그렇게 맛있진 않을 거예요. 치즈는 99.99%가 우유이며 만드는 사람은 종류에 따라 치즈의 내부 또는 외부에 곰팡이를 키워요. 하지만 체다, 파마산, 스위스 치즈처럼 곰팡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치즈를 발견하게 되면 맛을 내기 위해 치즈에 첨가된 곰팡이가 산소와 접촉해 지방과 단백질을 통제할 수 없이 재생산하고 분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곰팡이를 건드리지 말고 칼로 조심스럽게 곰팡이 핀 부분을 잘라내야 해요. 치즈의 나머지는 아직 먹기 괜찮아요. 콩을 발효시키지 않고 간장을 만드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특정한 종류의 곰팡이들 덕분에 일어나요. 살라미 팬들은 곰팡이가 고기에 주는 독특한 맛과 빨리 마르지 않게 방지해주는 것에 고마워해야 해요. 곰팡이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어요. 1928년 스코틀랜드 연구원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잘 알려진 페니실린을 자연적으로 생산해내는 페니실린 곰팡이는 의학의 진정한 돌파구를 이루는 걸 도왔어요. 훌륭한 걸음으로 어떤 종류의 곰팡이는 정원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몇몇 정원 가꾸기 팬들은 퇴비로 사용할 부엽토를 기르는데 수년을 보내요. 그게 토양의 질을 높여준다고 믿고 있죠. 곰팡이가 점심 식사를 차지하는 걸 막기 위해 음식을 랩으로 덮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부패하기 쉬운 남은 음식을 캔에 보관하지 마세요. 대신 밀폐된 용기에 넣으세요. 냉장고에 보관한 걸 기록하세요. 남은 음식은 3, 4일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냉장고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신선하고 깨끗한 행주, 수건, 스펀지, 수세미만 쓰세요.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걸 알아차렸다면 곰팡이가 부엌에 자리 잡으려 한다는 뜻이고 계획은 여러분의 음식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곰팡이가 집안의 축축한 곳에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당장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드러날 수 있어요. 곰팡이가 자라면서 포자와 조각들이 집안의 공기에 자극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도 있죠. 그리고 곰팡이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집의 재료들을 부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더 많은 먼지와 다른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 있는 나쁜 곰팡이를 제거하려고 할 때 실수로 보호장치 없이 만질 수도 있어요. 목숨을 앗아가진 않겠지만 손에 묻지 않게 하세요. 우선 항균빈으로 손을 잘 씻으세요. 손가락과 손등 사이를 철저하게 씻고 손톱 밑을 문질러주세요. 몇몇 포자에 닿지 않으면 이쑤시개를 사용하세요. 그러고 나서 손을 강력한 살균제로 씻으세요. 마지막 단계는 흐르는 물에 액체빈으로 손을 씻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손가락 사이와 손톱 아랫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손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얼굴에 손 대지 마세요. 실수로 포자를 들이마시긴 싫잖아요. 곰팡이와 접촉했을 때 입었던 옷도 벗어서 바로 세탁해야 해요. 집에서 곰팡이를 막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비열한 침입자에게 저항할 수 있어요. 집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찾으세요. 지하실에 홍수가 났을 수도 있고 천장에 물 얼룩일 수도 있고 또는 항상 결로로 덮여있는 창문일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집안에 적절한 환기장치를 설치하세요. 에어컨과 제습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요리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 동안 습기를 외부로 보내기 위해 창문을 여세요. 지붕 홈통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수리하세요. 습도계를 사서 내부의 습도를 감시하세요. 이상적으로 30에서 60% 사이여야 해요. 옷을 곰팡이와 함께 입고 싶지 않다면 항상 세탁기에서 젖은 옷을 꺼내세요. 최선의 방법은 바깥에 신선한 공기에 말려 걸어두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옷장에 넣으세요. 거의 열지 않는 서랍과 옷장을 자주 비우고 환기시키세요. 샤워를 한 후에는 절대 욕실 바닥과 벽을 젖은 채로 두지 마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집을 청소하세요. 그러면 더러운 곰팡이에겐 희망이 없을 거예요. 집에 있는 식물의 축축한 흙은 모든 곰팡이의 꿈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식물이 사는 방에 신선한 공기가 순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식물에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걸 본다면 두 테이블 스푼의 백식초와 약간의 물을 분무기에 섞고 그 혼합물을 식물에 뿌려주세요. 베이킹소다 한 테이블 스푼으로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표백제가 곰팡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죠? 사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에요. 하지만 포자는 살아남아 계속 퍼질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 직장에서 곰팡이를 만날 수도 있어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 농장, 심지어 서점과 도서관도 위험지역에 있어요. 종이에는 셀룰로스가 함유되어 있는데 어떤 곰팡이들에겐 완벽한 음식 공급원이죠. 수년간 습한 방에 보관되어 온 오래된 책들에는 수백만 개의 곰팡이 포자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작업 공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은 집에서 하는 것과 거의 같아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젖은 표면을 말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곰팡이와 접촉해야 할 때는 보호 장갑을 착용하세요.